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재강 부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기, 물회 좀 먹으려고요. 시원하게. 내부는 여기 건조하고, 이제, 그러니까 물회를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국수 삶아갖고요. 이제, 소면으로 이거, 이제 물에 넣어가지고 같이 예, 먹으려고요. 좀, 소면, 식으로 이제 먹으려고요. 그래서 물 얹어놨어요. 국수 삶으려고. 국수 삶으려고 물 얹어놨어요. 별빛님 어서오세요. 라인블리님 반갑습니다. 투턱이요. 국수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되지? 어? 국수를, 물이 끓어야지. 물 끓어. 끓어. 이거 봐, 나 국수 봤거든. 이거 적. 아이고님, 어서오세요. 자기 빨리 왔다 갔다 해. 조금만요. 그냥 많이 나 많이 먹을 거니까 많이 넣으라고. 찬물 넣으면 또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게또 맛있지. 쫄깃쫄깃한 게. 오, 오. 저기다 좀 보죠. 응? 갖다가 보죠. 육수. 육수를. 육수 좋다. 육수를 또딱 담아줘야 되거든요. 자, 인사해야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이거 있잖아. 고기 더 먹어요, 자기. 이게 나한테 많으니까. 자기도 많이 먹어야지. 나는 밥만 먹을 거니까, 요거하고. 이게 너무 많아. 자, 먹기 전에 봐도. 먹기 전에. 됐다. 한 번쯤은 정 없으니까, 자. 됐어, 됐어. 아이고, 자기야. 된게 아니라 내가 먹었으니 남으면 안 되잖아. 국물 먼저 한번 국물 맛좀 볼게요. 육수. 육수는 맛있지. 아, 육수 좋다. 아니, 이거 우리 가는 집에 거기 갔을 거 아니야. 거의 포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집 갔어. 이거 어느 집인데? 지금도 괜찮을 거예요. 예. 맛있네. 저는 저녁 봤고요. 맛있어. 이거 좀 넣어야 되겠다. 난 이거 넣을래. 소면.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지금 괜찮죠? 지금 좀 괜찮죠? 부풀이기 생겨가지고. 전자레인지 안 돌렸어요. 와, 이게 해. 와, 해가 끝내주네. 해보세요. 와. 먹어봐. 쫄깃쫄깃한 게 맛있다, 먹어봐. 맛있지? 이거 소면이 잘 삶아졌다. 아리아님 반갑습니다. 소면이 쫄깃쫄깃하다. 매콤하네. 이거 뭐 괜찮지? 선배님, 쫄깃쫄깃 좀 먹어봐. 난해 먹고.
회 어느 정도 먹고 마지막에 쫄면 넣어가지고. 예, 장미연이 반갑습니다. 달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면하고 면하고 같이 해서 먹어도 되죠? 예. 맛있다. 야, 물에도, 와, 물에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물에. 괜찮네요. 여름에 먹고 안 먹었지? 이모님 꼭 씹어 드세요 하고. 예. 예, 맛있어요. 예, YON님 맛있어요. 그러면요, 밥 먹고 나서 마지막에 소면 넣어가지고 먹으려고요. 아이고, JWSTORY님, 아유,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하고. 물에요. 국수. 영어 공부요. 물에 일단 소면을 하나를 먼저 넣어가지고. 맛을 한번 봐야겠다. 맛있다. 맛있네. 맛있네요. 예, 천천히 먹으라고. 예, 포장해가지고 왔어요, 물에는. 포장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물에 있잖아. 먹는 거는, 겨울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 맛있어. 괜찮지? 물에는 횟집에서, 그 어달리에 있는 해집 가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왔어요. 예. 아, 졸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는 매운 거 난 안 매운 거 어디 가져와. 아유 계좌를 제가 핸드폰을 지금 저 영상 찍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예 영상 찍는 걸로 확인해야겠네. 아 이게 계좌가 그게 확인 안 돼가지고 제가 주인님 예 주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주인님 예 제가 지금 계좌가 이 핸드폰으로 그게 안 돼 있고 저 핸드폰 번호로 그 알림이 돼 있어가지고 예 제가 요거 밥 먹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약간 매워. 네, 아 고맙습니다. 밥 한 그릇 줬다니, 밥 한 그릇 줬다. 밥 좀 더 줘? 나 이 밥 나무. 나 면 하나 더 먹을 거야. 아유, 난 국물이 매워가지고. 조금 자기한테 맵겠다. 이 밥 먹을 때인데 국물이 매워가지고. 물에요. 물에 하나에 13,000원 주고 샀어요. 네, 물에 하나에. 보통 이제 12,000원, 13,000원 보통 이제 요렇게 팔거든요. 물에 1인분에. 예. 아, 매워. 매워갖고 국물 조금 덜어야 되겠다. 매워? 밥을 마저 먹어야 되니까 국물을 먹어야 돼. 아, 물에 육수가 조금 매워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예. 저 밥그릇 줘봐. 국물 조금 갈게. 응? 국물 조금 버릴게. 국물? 아직 많이 맵구나. 여태같이 호겁지 막 먹었잖아. 매운 거. 근데 아무 생각해도 매워가지고. 매워서? 배가 고프니까 호겁지 먹었지. 너무 급하게 먹자고. 배가 고파가지고요. 하루에 두 끼 먹는 거예요, 제가요. 맞아요. 자기는 이 양반은 자기 전에 한 끼 먹고 나는 자고 일어나서 한 끼 먹고 서로가 콜라요 먹는 게 틀려요. 양반은 자기 전에 먹고 나는 자고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이건 먹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자다 있나가지고 이제 그 새벽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또 밥 먹을 때도 있죠. 예.
공장. 국물 좋다. 아, 셀리뇨니까 하루 한끼 드시는구나. 응? 한 끼, 하루 한끼 드신다고. 아, 국수 맛있어요. 아, 예, 막걸리는 고맙습니다. 국수 맛있게 먹었어요, 선배. 내 사람 심리가 자기야. 배가 고프니까 약간 매워도 일단 모르겠다 배고프면 막 먹잖아. 그렇죠. 어느 순간 배가 잤으니까 매운 거를 갖다가 이제 닭살이 하니까 해바닥에 얼려놔잖아. 아, 좀 부었다고요? 자기 새벽에 밥 먹고 바로 자지 말어. 바로 안 자. 나는 항시 먼저 자니까 몰라요. 이 양반이 혼자서 이리이리 챙겨 먹으니까 나는 몰라요. 아, 예. 조금 천천히. 어, 오늘 일찍 끝나겠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나네. 천천히 먹어야겠네. 너무,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야채, 어, 예, 텃밭에 야채 잘 크고 있어요. 대파하고, 무하고, 시금치하고, 그렇게 잘 클 것 같아요. 배추는, 추워가지고, 배추가 추워가지고, 잘 필라나 보지. 지금 현재 배추가 좀 폈거든요. 폈는데 좀 자랐다. 조금 컸지? 조금 컸어요. 파랗게.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원래 가을 날씨는 좀 선선해야 되는데 요즘 가을 날씨가 가을 날씨 답지 않게 이제 많이 겨울 날씨처럼 바뀌어가지고 어 이제 그 배추도 잘 안 크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요즘 추워가지고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백포기를 한 80에서 한, 어, 모종을 한 80에서 100개 정도 심었는데, 다 안 되고, 잘 돼봤자 한 2, 30 포기? 예, 잘 되면 한 2, 30 포기. 어, 다음 주에 눈 온다고요? 눈이 온다고요? 그러면 저거 어떠하나 배추? 눈을 다는 게 아니고 눈을 다는 게 아니고 눈 오면은 배추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응? 아, 비가 오죠. 아, 맞아요. 배추를 좀 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속이 알이 좀 차면은 좀 묶어줘야 돼요, 줄로. 동그랗게 묶어줘야 돼요. 하우스를 치라고. 그렇죠. 하우스 치면 괜찮죠. 이게 배추 맛이 볼 게 없어요. 예, 볼 게 없어요. 저는 잘 안 돼가 잘 안 돼가지고 보면요 웃음이 나오지 엄마. 농사 짓지 몰라갖고 웃음이 나오잖아.
지금 배추가 올라오는 게 새파래요. 껍데기가 얇고요. 새파래. 새파래갖고 요즘 이렇게 올라왔어요, 좀. 조금 올라왔어. 오늘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진순이 보고, 배추 그런 거 올라왔는가 안 올라왔는가를 보고. 참조 다음 주에 강원도 눈 많이 와요. 온실 설치하거나 해요. 아, 야, 눈이 진짜 온다고요? 눈이 진짜 온다는 건가? 아, 도라지는 지금 안 해요. 예. 도라지는 그때 끝났어요. 도라지 청 하나 담아놨어요. 네, 큰 게, 일만치. 어, 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첫설이. 청 하나 큼직한 거 담아놨어요. 어, 첫설이겠죠. 아, 배추는 못 보여줄 싶어요. 여름에, 그죠? 근데, 그, 당나귀, 그 아줌마가, 12월 달에 캐면 된다 그랬는데. 12월 달에. 날이 추워가지고, 배추가, 잘 안 크는 거지. 인사했어. 아유,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좀 치우자. 치우겠습니다. 자기가 초코인데 먹어. 나는 이게 초코. 자기 입에 물고. 내가 좀 어때? 빠르지? 내가 빠르지. 내가 한 번 더 할까? 너무 빨리 먹는데? 너무 빨리 먹는 사람이 너무 빨리 먹어요.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오, 주여 그러시는데. 반장님, 이호. 은근슬쩍 뽀뽀한다고. 그냥 있잖아요. 집에서도 낮에 있잖아요. 뽀뽀 심심하면 해요. 그 뽀뽀하는 거는 잘해요. 전지 신명이시여. 오빠 하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상상이님이 하려면 좌파트려요. 좌파트리라고요. 아, 신지연님. 진짜 중독이다. 재밌다. 밤만 되면 이걸 봐야지. 어쩌면 좋아. 신지연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몬드 빼빼로 괜찮아요. 예. 아몬드 빼빼도 맛있어요. 아몬드 빼빼로. 예, 예. 아, 달고나님 못 보셨구나.
달구라님 한 번 더, 한 번, 한 번 더,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달구라님 못 보셨다 그래가지고. 자기야, 달구라님 못 봤대. 그래갖고 한 번 더 하자고. 잠깐,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자기가 빠르다. 네.